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정말 방학기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겨울방학이 참 고민되는 게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지 윈터스쿨 같은 학원을 다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고TV에서 윈터스쿨 유경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로이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윈터스쿨 다녔던 게스트분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저희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류지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게스트 두 분과 저희가 함께 윈터스쿨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해볼게요. 고고링! 지금부터 저희 두 명 그리고 게스트 두 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저희 네 명의 개인적인 경험에 토대를 두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윈터스쿨이 사실은 짧으면 한 달? 길어야 두 달이잖아요. 근데 이 한 달, 두 달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겨우 한 달인데, 겨우 두 달인데 성적이 오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성적이 실제로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비 고1 때 윈터스쿨 한 달씩 다녀왔었는데, 사실 윈터스쿨이 방학 동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윈터스쿨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 같은 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윈터스쿨에서 배웠던 문제를 푸는 스킬들, 방법들, 그런 프레임들 같은 거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공부 방법들이나 그런 개념 같은 부분에서 네. 도움이 됐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한 달을 다녀왔으니까 제가 성적이 오른 게 윈터스쿨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한 달 때문인 건지. 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윈터스쿨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저는 윈터스쿨 다니는 기간에 코로나가 겹쳐서 이제 5개월간 윈터스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변화가 크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보다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때 폰텐이 터져가지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폰텐이 터졌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성적이 확 내려왔나 보네요.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벌써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 때 윈터스쿨을 강대에서 했었는데, 하루 일과가 정말 숨막히게 공부만 하는 스케줄이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학원에 가서 아침 잤어요.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수업 스케줄 따라가다가 저녁을 먹고 그때 잠깐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원할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다가 학사 와서 바로 자고, 이거에 진짜 무한 반복이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다 윈터스쿨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니까 대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다짐을 가지고 윈터스쿨을 등록하게 되었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저는 아침 8시까지 등교해서 10시까지 공부하는 스케줄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8시 등교하고 나면은 12시에 점심을 먹고 30분 정도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머지 자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자습 마치면 저는 자습 끝나고도 독서실을 다녀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스케줄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윈터스쿨 스케줄이 진짜 빡센데 그것까지 끝나고 독서실까지 갔다는 거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진짜 엄청난 도끼. 그런 게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진짜 10시까지 딱 읽어도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윈터스쿨을 두 번 다녀왔는데, 예비 고1, 예비 고2 때 두 번 다 기숙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10시 반까지 거의 공부를 위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비 고1 때는 제가 의욕이 강했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음 쉬는 시간에도 계속 앉아서 보고, 고전시회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현대 어플을 아예 외워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숙학원에서는 이 빌보드라고 시험을 보면 이제 붙여놓잖아요, 벽에.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반 1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 맞아요. 그 윈터스쿨 나올 때 성적표로 나오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저희 엄마한테 안 보여주고 막. 이제 기숙학원은 이성 간의 모든 의사소통이 금지되잖아요. 남녀 대학은. 근데 그럴수록 더 하고 싶어. 맞아, 맞아. 또 막으면 더 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윈터 스쿨 때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아, 나가서 진짜 사귄 거예요? 안에서 그냥 사귀기는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지역이 달라서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넘어가서 다행이지. 걸리면은 최소고 제가 아는 데서는 이성 친구랑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방송에 이름이 호명돼요. 누구누구랑 누구누구 어디로 와라. 근데 학원 밖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통학형은 되는데 여기는 밖에 저희, 없어요. 저희는 없죠. 그래서 그 일과 끝나고 기숙사 갔을 때 깜깜하잖아요. 그때가 피크예요. 근데 통학형은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아, 저도 좋아하던 쌤이 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완전 새내기인 줄 알고 친구하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걸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복학생 오빠셔가지고 대학원 진학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받아주시는 선생님으로 왔었는데 그다 그분 오시는 날에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질문하려 가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윈윈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사랑의 숨기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서울대를 가면은 밥을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서울대는 못 가서 밥을 못 사주시겠지만 혹시 이거 보시고 혹시 연락이라도 한번 전화번호 띄워요. 영상편지. 근데 통학은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저 주변에 거의 다 여자애들이었거든요. 팬이랑 같이 밥 먹고 계속 지내는데 아무 터치 없고 저희는 학원 느낌이니까 저희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저희는 막 업혀서 다녀도 돼요. 쉬는 시간에 경험담? 내가 엎였어. 형이 엎였어. 내가 엎였어. 저희는 아예 이성 간에 밥도 따로 먹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성 간 대화도 완전 금지되어 있었고. 뭐야, 남아있네? 밥 먹다가 떠드는 것도 안 됐고 완전 정숙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동성이랑도 안 되고 그냥 대화 금지네. 네, 맞아요. 그럼 여기가 더 빡세네. 아, 그리고 그거 알죠? 기숙학원은 재치침 금지법 있는 거예요. 알죠, 알죠. 네. 기숙학원은 이제 아침에 띵띵띵띵 울리면은 다 점호를 해. 복도에서 다 앉아가지고 세 명씩 줄 서. 그리고 이거 뭐라지? 앉아번호. 앉아번호. 어, 앉아번호. 앉아번호 해가지고 다 일어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들 씻으러 가라 하는데 꼭 거기서 자는 애들이 한 명 있었어. 다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재취침 해주면은 그 하나 하루가 상쾌해야 되니까. 갑자기 왜 재취침 홍보대사가 됐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또 그거 있잖아요. 기숙학원에 있으면 행복의 역치가 낮아진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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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재밌어.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저는 몰랐어요. 학원에서 네. 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점심 먹거나 저녁 먹고 시간이 살짝 남잖아요. 그때 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그리고 줄 없이 줄넘기도 했었거든요. 한 단체 10명 해가지고 2명 줄 없이 돌리는 8명 뛰어. 저희끼리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고 뭐 이런 추억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물론 추억거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막 시끄럽게 대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기상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윈터스쿨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윈터스쿨을 추천하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은 꼭 윈터스쿨 다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터스쿨 전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윈터스쿨을 다니고 나서 성적이 눈에 띄게 많이 향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은 꼭 윈터스쿨을 다녀서 공부 습관을 확실하게 잡고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평소에도 막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고 공부할 그런 기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잡혀있는 사람 한테는 윈터스쿨을 굳이 막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 혼자 알아서 잘할 사람들은 학원이란 그런 이제 외부의 규제나 그런 거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막 진짜 오래 미친 듯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윈터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과목에서도 어느 부분에 약한지 어느 부분에 잘하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도 습관이지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윈터스쿨 스케줄이 되게 빡세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 달을 보내고 나와서는 이제 좀 쉬운 거예요. 원래 혼자서 시작하려는 것보다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약간 관성의 법칙 같은 느낌. 맞지 맞지. 약간 파스칼의 법칙 같은 느낌이지.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성적 향상이 정말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공부가 약간 요령을 안다고 해서 확 느는 게 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저것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욕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약간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저는 윈터스쿨 다니고 자신감이 되게 커졌었거든요. 나도 뭔가 꾸준히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과 효능감을 줬었던 계기가 바로 윈터스쿨이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성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윈터스쿨로 성취감을 얻고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취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공부도 그렇지만 모든 거 있어서 약간 해본 사람들이 좀 더 잘한단 말이야. 이제 공부를 해서 한 번 딱 물꼬를 틀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 뭐야? 나도 할 수 있네? 나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성취감 때문에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아까 이제 지수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막 호기심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차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궁금해 죽어버릴 것 같아. 대체 성적 향상을 얼마나 했길래 아까 막 포텐이 터졌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제가 모의고사 내신에서 5등급 이상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8월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내신이 7등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달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모의고사가 수학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내신 때는 이제 완전 최하위권이었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반에서 4등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가장 컸던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버렸네. 사실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7등급에서 2등급 향상은 진짜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등급이 그렇게 확 오르려면은 진짜 미친 순공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평소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6시간 정도 방학 기간에 했었어요. 매일매일 6시간씩요? 네. 하루에 수학 6시간이면 진짜 엄청나게 투자하셨는데 그럼 다른 과목들은 좀 원래 잘 나오시는 편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6시간 정도 분배해서 수학은 통으로 6시간 쓰고 이제 나머지는 분배해서 네, 나머지는. 그럼 하루에 순공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재웅님은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이 윈터스쿨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비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윈터스쿨이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내신이 정말 중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터스쿨에서 수능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다음 학기에 미리 배울 내용들 그리고 주요 과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윈터스쿨은 한 달짜리였었는데 한 달로는 수능 공부를 하기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달 동안 전범위를 다 훑을 수 없으니까. 네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단원 진도를 나가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윈터스쿨에 가서 뭔가 교과적으로 많은 걸 배워와야겠다 만을 기대를 하고 가신다면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숙학원은 다른 종합학원들에 비해서 규제나 규율 같은 게 엄격한 편이거든요. 이성 간의 모든 의사소통이 금지가 되고 교육관 내에서 대화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힘드시지 않을까. 저도 기숙학원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폰 없고 이제 대화도 못하고 그런 점을 되게 힘들어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규율 같은 게 엄격하다는 걸 알고 들어가셨으면 본인이 단체 생활 그리고 그런 통제를 적응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윈터스쿨이나 서머스쿨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100% 들어맞는 이게 베스트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윈터스쿨로 뭘 얻을지 그걸 약간 생각하고 가야지 그걸 얻을 수 있지 윈터스쿨만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자신이 아직 공부를 미친 듯이 해본 적이 없거나 아직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잘하는지 자신의 객관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많은 공부량을 막 다 배워서 이제 수능을 확 푼다기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오래 앉을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항상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에도 이제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걸 충분히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윈터스쿨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윈터스쿨을 갈지 안 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윈터스쿨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꼭 한 번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시고 유형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윈터스쿨을 가시든 안 가시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올해 재수를 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여러분들한테는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모든 고3, N수생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학원 식구들 모두 원하는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고 수험생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두 게스트분 둘 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어요. 우리 진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